센터 웨더 시간입니다. 비가 그친 후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수박이 절로 생각이 나죠. 오늘 박서정 기상캐스터와 함께 여름 제철 과일 고르는 방법부터 보건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한 집 두 집 올해 첫 수박 개시했다 하는 글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잘 고른 과일 정말 맛있는데 과일을 또 잘못 고르면 그게 또 기억에 남아요. 안 좋게. 그쵸, 네.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오늘 예.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6월에는 참외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외를 고르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네. 우선 진한 노란색에 흰 줄무늬 골이 선명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크기를 고르실 때는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겠습니까? 주먹요, 네. 네, 이렇게 성인 남자 주먹 정도의 크기가 식감과 당도가 좋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예. 또 복숭아와 수박도 여름 제철 과일이죠. 복숭아는 꼭지 주변에 상처가 없는지 또 골이 선명하신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수박은 여름의 제철 과일이잖아요. 예. 타원형에 무늬가 곧고 배꼽이 작은 걸수록 좀 당도가 높을 확률이 크겠고요. 꼭지도 꼬불꼬불 잘 말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박서정 캐스터 덕분에 방송에서 주먹도 처음 접해보는데 덕분에 알려주신 대로 맛있는 과일 속속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철 과일이 효능도 대단하다고 해요. 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수준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철 과일의 효능 참 좋습니다. 우선 참외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도움도 되고요. 예. 수박은 여기에 더해서 시트룰린이라는 창성분이 더해져 있어서 열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복숭아는 식이섬유도 많고요. 지방이 적은데요.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서 피로를 좀 날려보내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 평소에 그냥 먹던 과일들의 이런 제철 과일들의 효능이 있는 줄 오늘도 처음 알았는데 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또 과일마다 다른데요. 우선 참외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만약 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시니 두신 후에 꺼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0도에서 1도 정도의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만약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단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박은 먹기 좋게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 만약에 좀 귀찮아서 수박을 통으로 드시다가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세균이 약 3,000배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 겉부분은 꼭 잘라내시고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예. 덕분에 맛있는 제철 과일 잘 골라서 최상의 상태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낮이 되니까 또다시 볕이 따갑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도에 노란색이 짙게 표시된 영남 부근은 33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30도, 춘천과 청주,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한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고요. 덩달아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지며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더위는 갈수록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곳곳에 폭염특보도 발효될 예정이고요. 모레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도 덥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며 여름이 깊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웨더였습니다.